나 밤새 그 자면서 그게 너무 타고 싶었어? 응. 응. 작게. 작겠어? 아기자. 아기자. 네. 다 왔어? 무엇이가 안 돼? 그거 안 돼? 그냥 그렇게 갇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열어. 아, 열어줘? 됐어? 응. 도현이는 이 카드를 국민문자로 쓰고 있거든요. 안 돼. 아니야, 그냥 안 되는 채로 있어. 들어오지 마. 약간 마치 우리가 국민문자를 안 사줘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는 되게 짠한 애처럼 막 맨날 저러고 노는데 짠하면서도 저러는 거 보면 안 짠하고 안 해줄 거예요. 안 해. 안 해줄 거예요. 안 해줄 거예요. 오늘 오전에 어린이집에서 물놀이 행사를 한대요. 그래서 어차피 토요일 할 것도 없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니까 또 막 선생님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애착 애착 엄마 침대에 있어 오다 있어 오다 오다 있어 있어 가서 봐봐 오다 오다 있어 있어 가서 봐봐 가서 봐봐 오다 김장이한테 찾아달라 그래 그러면 엄마야 내 애착 찾아줘 그러 가봐 애착 진짜 이게 물놀이 하고 들어오면 너무 딱 점심시간이라 점심을 준비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밥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. 이게 콩나물밥 하려고 하는 건데 숙주밥. 이거 넣고 콩나물밥 해서 제가 갑자기 어젯밤에 누가 콩나물밥 먹는 짤을 봐가지고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콩나물밥 좀 하려고. 더 할래. 싱크대 놀이 자동으로 물 충전하는 싱크대 놀인데 도윤이가 요즘에 세수하러 가자 손 닦으러 가자 막 안 가요. 그래가지고 도윤이를 어떻게 하면 화장실로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스타에 이게 딱 뜨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. 진짜 요즘에 세상이 돌으니까 별게 다 나와서 너무 좋아. 제가 이것도 쿠팡 링크로 걸어둘게요. 됐다. 아이템이 한 가득이야. 도윤아, 도윤아. 손 닦을래? 아니야. 이리 와봐. 너 뭔지 알면 너 아니야라는 소리 안 나올 걸? 이리 와봐. 손 좀 닦아. 이리 와봐. 도윤아. 얼마나 좋아하는지. 아, 거기 앉았어? 이렇게 됐어요. 기저귀를 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했어, 벌써? 미술 가운을 입혔어요, 아침부터. 아, 그렇지. 아, 거울 높이가 너무 좀 유상한데? 근데 이게 제가 이 밑에다가 뭘 그 다이소 선반도 하나 사놨거든요. 그래서 다이소 선반까지 싹 하면 이제 완벽한 싱크대가 될 것 같아요. 다이소 선반 넣고 그 높이에 맞춰서 이거 아크릴 거울도 하나 해줘야지 다시. 세면대 옛날에 찾아갔었는데 그게 막 10얼마 이랬었어. 되게 비쌌어요.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비싸게 사봐야 21,000원. 다이소 그 선반은 배송비까지 합쳐서 8,000원 이렇게 샀는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거 브로콜리. 이거 이제. 와, 안녕님님 해봐. 삼성 브로콜리. 내 이 영상이 나가는 날은 이거 이제 약간 좀 감흥이 덜 하려나? 어? 어? 어?
진짜 여러모로 중대장은 실망했다. 오! 아 이것도 저작권 있으니까. 오빠 아침에 그 저기가 멜론이 좋다 그랬지. 근데 멜론에서 약간 바나나맛 우유 맛 난다? 바나나맛 우유 싫어해서 맛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냄새가 나. 맘마 김장이가 찢었어? 응. 이제 핸드폰 수리를 맡겼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화면 보이십니까?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지금 급하게 수리를 좀 하러 가려고요. 아침 저녁으로 그 뭔데? 과자와 포즈 물총이야? 응. 이거대요. 이거대요. 만지면 안 되죠? 응. 아기가 잡아봐. 아빠 상우야. 아. 엄마도 또 이거 해. 난 도윤이가 집에서부터 계속 물놀이를 하고 왔고 물놀이 잘할 줄 알았더니 또 왜 이렇게 소심하대? 이제 무할 미끄럼틀이 뭔데? 진짜 미끄럼틀 다 볼래? 저쪽에 도윤이 친구들 잔뜩 왔는데. 도윤아, 이사랑 은호 보러 가자. 이거 하고? 그래, 우리가 바란 게 저건데. 아빠 앉으래, 심지어 앉으래. 강제 집행. 도윤아, 이거 할만하겠는데?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, 좀 작고. 왜? 뭐가 아니야, 뭐가. 아, 진짜. 아니, 이서도 걸어 다니잖아. 도윤이 안녕. 멋을 뭘 더 해고 싶긴 한 거. 저거. 이거? 물풍선? 이거 아니야, 그러면? 그럼 아빠가 좀 희생할래? 그 아빠 얼굴에다가 물풍선 던지기 있는데. 아빠. 소심해. 엄마 새 바닥에 던져! 얍! 해! 얍! 얍! 오잇! 도윤이 엉덩이 같다. 자, 한 번 더 얍! 얍! 무슨 새? 무슨 새? 할아버지 새? 자. 싶은가 봐. 이거? 할머니 새? 얍! 표정 봐. 하나, 둘, 셋. 얍! 우와! 어, 그거 던져봐. 얍! 세게 던져봐. 하나, 둘. 얍! 알굴러가. 준이 안 돼. 얍! 팍! 던져. 오!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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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그거 뭔데? 뭐 잡았는데? 아빠 향어 잡았어? 거북이. 거북이 왜 빡빡이야? 김밥을 줬는데 어린이집에서? 꼬마김밥. 오! 꼬마김밥 도윤이 뭐 먹어도 되겠다. 오늘 그냥 김밥 먹어야 되겠네. 이게 딱 도윤이 사이즈다.
도윤이. 안 잘리네. 맛있지 김밥 되나? 응? 맛있어? 응. 맛있어. 테이프 누가 뗐어 이거? 그거 돈누가 누가 뗐다고? 그 돈누가. 돈누가. 원래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그랬는데 된장찌개는 내일 먹고 얼마 전에 마트에서 저거 세일해가지고 요거를 사놨었거든요. 미역이구나? 우리는 여기다 물 부어가지고 된장국처럼 그냥 먹으려고요. 엄마, 엄마 김밥. 응. 그건 도윤이 김밥. 김밥 왜 이렇게 잘 먹어? 엄마가 손수 햄이랑 단무지랑 만들었을 땐 먹지도 않더니 세상에 생각해보니까. 안녕하세요. 온 가족이 다 같이 엄마 핸드폰 찾으러 가요. 어? 졸려? 아니야. 아빠 차 타야 돼서 안 졸릴 거야? 맞아. 맞아. 제 핸드폰 찾아서 집에 오면 김준이 낮잠을 자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해봅니다. 지금 1시가 안 됐거든요. 12시 반인데. 잘 것 같아. 와, 카메라 잘 된다. 와, 내 카메라 너무 잘 된다. 도윤아, 엄마 카메라 이제 잘 된다. 누군가 졸린가 봐요. 아랫 입술 쪽쪽 빨아요. 졸립니까? 망고 어디 있는데? 응? 도윤이가 알아서 찾을 수 있어. 도윤이 꺼낼 수 있어? 방금까지 자다 깨서 대성통곡 하던 도윤이는 망고바로 꼬셔졌어요. 도윤이 물부터 먹고. 한 입 먹. 아, 이거 먼저. 아빠 뚱뚱해. 아빠 뚱뚱하다고? 아빠 뜯지 말래. 아, 아빠 뚜뚜 빼래. 아빠 뚜뚜 빼. 아빠 양말 빼래. 김너윤, 엄마가 먹으려고 잘라놓은 거를 네가 먹고 있었어? 엄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? 응. 맛있어? 응. 맛있으면 엄마 사랑해요라도 한번 해봐봐. 응. 뭐야? 저 뽀뽀라도 한번 하든지. 우우우우우우. 아니지. 제가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그 다이소 선반이에요. 이게 이렇게가 층이지? 아프리카. 아프리카. 아기 하나 해볼래? 아기 아리. 아기. 되는데? 됐다. 엄마야. 여기다 이렇게 꽂는 거야. 어, 그건 아래다 꽂는 거 같은데. 왜 이게? 어? 자, 이거를 뒤집읍시다. 분누야. 돈누가 고기 하나 꽂으시고. 자, 돈누 여기다가 꽂으세요, 여기. 돈누 여기. 돈누가 거기다 꽂으세요. 돈누 또 여기 마지막. 자. 어. 돈누 그게 팔찌야, 근데? 아니야, 맞아. 아니야, 맞아는 거야. 됐다. 오늘은 유치원. 나도. 요게 이렇게 쏙 맞아야 되는데? 어? 안 맞는 것 같아. 자, 침착해. 어, 어, 된다. 이렇게 하고. 이렇게 하면 키가 딱 맞겠어. 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걸 하나 깔고.
건, 도윤이 건 이런 거 여기다 넣어놔도 되겠다. 어때? 키 딱 괜찮아? 딱 맞아? 물 켜봐. 오, 됐다 됐다 됐다. 아니야, 이거. 누구한테 할 때? 어머니. 어, 멍멍이한테 이렇게 한 멍멍이 무서워한다 했지. 이렇게 해야 된다 했지. 응. 이거 보자. 이거 아니고 이거라니까? 이거야, 이거.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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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장났네. 고장났어. 이거냐, 이거. 어, 그치, 그치, 그치. 이거냐, 이거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멍멍이야. 근데 김장이는 맨날 쟤한테 가 있냐? 응. 뭐 먹을 거 떨어져서 제일 많이 떨어뜨리네. 멍멍이야. 어? 어? 멍멍이야. 왜? 2차 워터파크. 엄마도. 어. 저희가 오늘은 목표가 좀 있거든요. 오랜만에 도윤이 낳고 처음이니까 임신해서도 못 갔으니까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꼬치집을 가서 꼬치라니까 이상한데? 꼬치집을 가서 아, 생맥이 나온 잔 들이키고 오려고요. 이게 또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둘째 생기고 뭐하고 하면 더 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. 요즘엔 날도 너무 덥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 신랑이랑 생맥을 한 모금 하고 오기로 했어요. 너무 신난다. 도윤이는 일단 가서 최대한 뭐 먹을 거 들고 가서 이래저래 해줘보고 안 된다. 그러면 오늘은 영상을 좀 보여줄까 하고 뭐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습니까? 그 24개월 지나서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막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, 영상에 대해. 선생님, 그건 좀 두려워요, 제가요. 거기 왜 앉으셨어요? 네. 에헤. 도윤이, 여기 있는 이것들 좀 저기 통에다 담아봐, 이거, 이거. 엄마, 에. 엄마 또, 에. 엄마 다른 거 청소해야 돼. 엄마는 심지어 이거 파손질 해야 돼, 이제. 아니야. 아닐 게 어딨어, 네가 지금. 아유, 집이 아주 그 뒷골이야, 그 뒷골. 옳지! 잘한다! 오늘은 동물원에 갑니다. 좋아요. 팔을 잘라야 되는데 아, 팔 말고 팔을 이 동류가 안 나가. 그럴 때는 마실 거와 함께 쫓아내야지. 여기 있죠? 여기 여기. 다행히 말을 들어줍니다. 여러분들 제가 되게 부지런한 줄 아셨죠? 저 되게 귀찮아가지고 이런 것도 그냥 아예 한 번에 손질해놓고 쓰거든요. 최근에 쓰던 거를 다 써가지고 나머지 좀 찌끄레기 남은 거는 버려버리고 새로 손질하려고 어제 사왔어요. 눈 매울 수 있어서 도윤이는 여기서 좀 쫓아냈어요. 아빠 눈 아우 매운 거. 여기 매우니까 오면 안 돼, 알았지? 어우, 매워. 어우, 눈 매워. 어우, 눈 매워. 빨리 잘라버려야지. 아 이제 봐야 돼. 어 근데 이거 다는 못하고 어차피 용기가 좀 적어서 요만큼 얻지만 한 두 세 머리 하여튼 많이는 못할 것 같다.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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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. 어우 파는 한 2주 먹겠고 양파는 한 달 먹겠네. 아 좀 한참 먹겠네요. 어. 앉을 수 있으니까. 어 오랜만에 너무 설렌다. 어 나 눈이 부었어. 아까 그 양파 싼다고. 아 너무 설렙니다.
진짜 얼마만에 가는 맥주집인지. 근데 생각해보면 둘째 생기면은 이제 또 아예 빠이빠이잖아. 도윤이 밥도 좀 챙겨왔어요. 아침에 해놨던 콩나물. 이 동네는 그냥 애기들도 많이 먹더라고. 왜?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생활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막 신랑이 산책 막 하고 저랑 저도 산책 같이 최근에 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. 사람들 다 애기들 데리고 맥주집에서 막 맥주 먹고 있고 막 이러는 거를. 그래서 우리도 좀 먹어보려고. 아니은을 본다고? 아빠 맥주 먹으러 갈 건데. 아빠 맥주. 엄마 따요. 어. 엄마 왜? 엄마 따요. 엄마 따요. 엄마. 준이 이거 살까? 오잉? 말도 안 돼. 도윤아. 도윤아 이거? 이건. 여기서. 아니야? 신경의 변화가 있었어? 나 이거 하나만. 이거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. 동결건조래서 그냥 그런 것 같다. 사이즈 비슷한 것 같다 했는데 엄청 커. 내 콧구멍만 해. 오우, 오빠 한 입 해볼래? 진짜 맛있다. 이거 나도 이거 이거. 이거 매워. 빨간색이지? 빨간색은 매운 거라고 그랬지? 가자. 오. 맛있는데 되게. 어? 이빨 엄청 끼는데? 어. 이빨이 많이 끼네. 이거 봐봐. 눈이 꺼내면 이렇게 돼? 우리의 목적지 노건꽃이. 아 너무 행복하다. 나는 무조건 오빠 염통이요. 나 염통이랑 이거 그거 어딨어? 그거 은행. 나 은행. 은행. 도윤이는 김이랑 맛있어. 뭔가 챙겨왔어. 고추나물 밥. 뭔지 본다. 아이고 잘 먹는다. 우리 생맥을 먹은 게 언제지? 그러니까 나 기억도 안 나. 올려서 먹거든. 응. 이거 좋아하지? 까먹었나? 짠. 저희 좋아하는 거. 저작권. 이거 만드나? 저만 먹는 거. 목욕 시간 맞아도 이러고 있어. 오늘 나갔다가 여기 좀 화상이 붙나 봐요, 햇빛에. 이렇게 빨개져가지고, 아, 이거 수딩젤 발라주고 자야 되겠어. 야. 여기 거기 아니 여긴데요? 응. 아이스크림 해봐. 그렇게 하면 맛이 나? 응. 토연이는 잠들었고요. 저 내일 약간 샌드위치 이런 거, 브런치 이런 거 집에서 해먹고 싶어가지고 롯데마트 가고 있어요. 살아보니까 너무 많이 살쪄 보여요. 아휴.